2000선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조금 뭔가 현금을 확보해 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지 체크를 해볼까요? 한미자증권의 하장청 과장입니다. 하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선 좀 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왔고, 기관은 팔아왔고, 그런데 사던 사람이 안 사니까 여지없이 시장은 좀 밀리고 있네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잠깐의 조정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자체도 여전히 이제 그리스 상황을 좀 주시하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 심리가 우선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의 무게감이 실리는 양상인데요. 일단 뭐 유동성 장세로서 어느 정도 약간 2000선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이고요. 또한 부분 자체도 이제 그리스에서 2차 구제금융위원회 자체가 통과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리스에서 긴축안 이행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른 뭐 불협화음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27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독일 의회에서 이제 그리스 지원에 대한 승인 여부 자체가 좀 관건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기간 조정 국면 자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봤을 때뭐 제한적인 수준의 어느 정도 약간 추가 반등 시도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자체 움직임 자체도 상당 부분 좀 더딘 이런 흐름 자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000선을 전후하는 이런 숨 고르기 조정 장세 자체가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로 봤을 때는 아래로는 이제 1980선에서 어느 정도 약간 하강 경직성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더 이제 밀릴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그리스 사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 가능성 자체도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현재로서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크게 오르기도 뭐 크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요약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더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종목 장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 과장님이 좀 체크하신 종목들이 좀 있는지요? 네. 일단 뭐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기간 조정 장세가 좀 우세한 어느 정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이제 확대 관점보다는 이제 증시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관망세를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관망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기 전까지는 기대 수익률 또한 소폭이나마 좀 낮게 가져가는 방법이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제 호전된 실적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이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품주에 대한 매수 관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그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앞에서 그다지 이제 크게 오를 것 같지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뭐, 현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짜놓고 계시는지도.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현재 이제 수급 자체를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 외국인에 좀 의존하는 이런 경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높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2000선 자체를 넘어섰다는 부분에서 펀드 환매 자체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의 이제 매수 여력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추세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망세를 좀 견제하시는 방법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부분 자체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이제 재정 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 상황 역시도 다소 이제 더딘 성장세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구조가 어느 정도 약간 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정의 폭 자체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뭐 일부는 현금 확보를 가져가시는 쪽이랑 그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뭐 이익 안정성 자체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좀 매수 관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T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네네. 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투자증권의 하장청 과장 통해서 시황하고 전략까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뭐 시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OCI입니다. OCI가 지금 이제 6%까지 낙폭이 더 커졌네요. 이게 올해 초에 한 20만 원 정도에서 그 이달 초에 한 30만 원 넘었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또 그 반등이었죠. 뭐 제한적인 반등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조정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2월 13일에 이슈 분석으로 태양광 투자 전략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 스몰캡 담당이시긴 한데 태양광 쪽을 보셨고 제목이 업황 회복을 앞서가는 주가 상승.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리포트가 나온 그 시점부터 뭐 OCI라든가 태양광 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얼마나 앞서갔다라고 또 어떤 배경에서 보시는 건지요? 저희가 작년 11월 7월에 예. 11월 7일 날 태양광 시황이 단기 바닥이다라는 그 보고서를 썼었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태양광 주식들이 좀 좋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그 주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조금 그 워닝 사인을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주가 상승의 폭이 훨씬 가팔랐습니다. 아. 반면에 태양광 업황은 바닥을 찍긴 했지만 그렇게 가파르게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다 하고 이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1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아, 7월이요? 네, 11월 7일이요. 아, 11월 7일. 네. 아무튼 그 이후에 또 이제 반등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단기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건 맞지만 이 정도까지 급등할 거는 아니었다. 그렇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말이었던가요? 그 뭐 주가는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그래서 주인을 앞서가기도 또 뒤에 따라오기도 한다. 그런 표현이 지금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태양광 주식들을 투자하실 때 예. 두 가지 포인트를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태양광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인 것은 맞는데요. 예.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 공급 과잉이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시황을 판단을 하시고 주가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를 보시고 시황을 그 판단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주가가 좋다고 시황이 무조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네. 좀 빠르게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 아무래도 태양광 산업은 좀 그 메가 트렌드, 그 네.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또 이제 짧게 봐야 된다. 그게 역시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공급 과잉 문제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태양광이 중장기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예. 현재는 태양광의 공급 과잉이 작게 보더라도 50에서 많게 보면 100% 정도씩 공급 밸류체인 몇 공급 과잉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사이클로 간다기보다는 각국의 보조금 그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한 2, 3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공급 과잉은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이나 그 웨이퍼 가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지할 수는 있는 거고요. 가격은 후행 지표니까요. 공급 과잉은 각 그 큰 업체들이나 각 정부들로부터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기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좀 더 여쭤보면은 그 보조금 지원 뉴스도 계속해서 조금 나올 때마다 좀 더 엇갈리고요. 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는 또 이제 반덤핑 문제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의 문제는 각국별로 다 판이하게 틀려서 그렇군요.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 보조금이 아주 그 좀 천천히 축소가 되면 그 태양광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러나 보조금 축소가 가팔라지면 그 맨 마지막에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게 되는 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네. 하락하게 되면 다시 그 디벨로퍼들이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가격 인하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폭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 오늘은 태양광 주식들이 내일 이제 독일에서 태양광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좀 많은 폭의 축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태고요. 그 3월 초에 되면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 그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 반덤핑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반덤핑이 확정이 되면 태양광 시장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그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지금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미국이 중국 그 업체들의 반덤핑 그 과세를 확정하는 그 여부가 6월에 결정된다고요? 아니요, 3월 달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3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네, 그렇죠. 독일이 그 지원금 감축 여부는 뭐 한 내일 아마 예,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 뉴스플로우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하루 전에는 그 중국 쪽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아 참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이 태양광주들이 좀 재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악재들이 이제 다 뉴스로 나온 다음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좀 안전하게 사실 거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가 확정이 된 다음에 사시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한 2, 3위 정도의 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손발이 묶이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중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 설치장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일어나는 변화를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현대증권에서는 그 얼마 전 이 지금 한병화 위원님이 태양광 투자 전략 보고서를 쓰셨고 그리고 그 섹터 커버리지는 석유화학 백영찬 위원님이 하고 계시죠? OCI는 예. 예, 우리 백영찬 OCI. 위원이고요. 예. 웅진에너지하고 나머지 태양광 주식들은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OCI는 그 백영찬 위원이 그 적정 주가 35만 원 쓰고 있던데 나머지 업종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적정 주가 얼마 보고 계시는지 그 커버하고 있는 것만. 웅진에너지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예, 마켓 퍼폼으로 내렸고요. 웅진에너지요? 네. 중립으로. 네네네. 네, 네, 네. 예, 나머지 주식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레이팅을 아직은 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통해서 OCI를 비롯한 예, 태양광주들 빠지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테마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역시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오성 LST가 이 시각 현재 한 6.4% 급락하고 있고 웅진에너지도 5% 그리고 어디 갔나요? 예, OCI도 6.4%까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워낙에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책적인 것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업종들이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바로 레미콘 또 시멘트 업체들인데요. 요거는 기자들이 떳따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